브랜디. 우리 보통 소주 넣잖아요. 네. 네. 그런 식이에요. 아직은 낯선 식용달팽이의 팔로 개척을 위해 남편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프랑스 요리 같아요. 에스카르고 나를 빠져들기만 하는 그런 느낌. 아내의 칭찬 한마디에 행복한 남편. 진짜 요리예요? 시골이라고 그런 것만 먹지 말고 이제 먹는 것만큼은 좀 더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경기도 여주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요리의 대향연. 이제 이게 진짜 정통 프랑스 뭐 에스카르고라고 하죠. 이제 에스카르고가 프랑스 말로 달팽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기본 정통 브루고뉴식.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여기가 진정 경기도 여주가 맞나요? 달팽이 접시에다가. 어머니 이런 농부 보셨어요? 못 봤죠. 우리 사오가 뭐지 맞는다. 배달 음식이 귀한 이곳에선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피자까지 남편의 손으로 완성됐습니다. 우와. 지연이가 제일 맛있게 먹는다. 지연 잘 먹네. 늘어지게 먹는데. 사위 덕분에 장모님도 최고급 요리에 늘 입이 호강한답니다. 자, 아주 나도 하나 먹고. 이런 게 바로 행복이지요. 맛있게 먹는 거. 누구랑? 우리 신랑이랑. 바로. 브라보. 잘 먹겠어요. 맛있는 음식과 멋진 풍경, 소중한 가족들. 그야말로 최고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뭐 네트를? 왕년에. 할 거야? 왕년에 무슨 선수? 어? 축구 선수. 아, 뭐? 축구인, 축구인. 네. 선수 출신. 진짜요? 운동을 위해 부부가 즐긴다는 족구. 와, 축구 선수 출신이라 아내의 부부님이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잘하신다. 그러네요 진짜. 수 중국이 돼 정말? 두 분이 저렇게 즐기기 쉽지 않은데. 달걸림이. 현란해요. 처음 봤지 이거 하는 거. 오 진짜 현란해. 남편보다 힘찬 아내의 서브. 나중에 민규 씨도 함께해요. 무슨 대로 될까요? 와. 아, 이야. 대체 여보. 가다가 나오는데. 오. 아무래도 족구 실력은 아내가 훨씬 뛰어난 것 같은데. 우와. 에고 에고. 혹시 여자가 족구 받아줄 여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이제 진짜 주 4일만 일해도 돼요. 주 4일째예요 저희는. 아마 직장인의 그런 로망 같은 월요일 화요일 일하고 중간에 하루 쉬고 목요일 금요일 일하고 주말 쉬고. 이야. 꿈의 직장이죠. 그런데 이번엔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매일을 깔았어요. 혼자요. 재밌게 사시네요. 두 분 이렇게 놀아요? 둘이 함께 즐겁게 재밌게 일하며 사는 것이 부부의 신조랍니다. 놀듯이. 아, 근데 1인자 될 것 같아? 1인자! 나 2인자. 마누라 2인자? 응. 그래도 뭐 이왕 시작한 만큼 그래도 뭐 달팽이 이쪽 분야에서 예 좀 1인자가 한번 되고 싶죠. 두 사람의 행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보 내가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나만 믿어. 짱.
네, 달팽이가 사실 우리나라에선 조금 생소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저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 맛이 골뱅이나 소라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딱한 껍데기 안에 든 양대산맥이죠. 달팽이와 굴. 영양물에서도 막상 막하라고 해요. 뭘 먼저 먹을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